아까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, 지금하고 많이 다른 정치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와갖고 좀 무리한 부탁을 한다거나 거래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사람들, 거래도 예. 하고 요구도 많이 해요. 그걸 다 어떻게,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렇게 할수 있는 걸 하고 모든 걸 못하고.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고문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렇죠. 거죠. 일일이 후보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네. 또 김상인이가 그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김상인하고 이야기하고. 김상현 의원도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은. 국회의원 신분이니까. 그러셨군요. 김상현 의원이 고문님보다 나이는 아래잖아요. 아까도 다섯 말씀하셨지만. 살이에요. 5살이나 아래잖아요. 근데 현직 의원이고. 또 어떻게 보면 또 동지시고. 동지이고, 내가 동생이고, 예. 내가 동생으로서 항상 취급하지. 아, 그러셨어요? 그 의원이더라도. 의원이라도 내가 동생이라고 하지. 김의원, 이리 와봐. 그렇다고. 아, 그 당시에도 그러셨군요. 예. 인재 갔을 때도, 네. 그때부터 우리 둘이가 인재 있었으니까. 네. 그때는 딱두 분, 조기란. 조기라에는 거기 오지 못하고 아, 이제는. 서울에서 경제 돈 만들어서 돈 보내고 활동하시는 활동을 못하고 비용 저기 하시고, 예. 조기라에는 현지에 활동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. 아, 그랬군요. 그 사람 오면 패떨어진다고. 후배시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네요.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해요. 예. 자네는 목포 오면 표 떨어지니까 오지 마라고. 이제 그렇게 돼서, 결선 투표에서 이기시고 후보가 돼서 71년 대선 치르셨잖아요. 뭐, 이제, 정확하진 않지만,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만 없었으면, 이런 그 얘기 사실, 많이 하죠. 사실. 한 100만 표 이렇게 되는 거죠. 80만 표. 네, 100만 표안 되는 거죠. 80만 표. 그러니까, 뭐, 유신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해석도 있고, 이럴 정도인데, 대통령 선거 때 어떠셨어요? 모시면서, 당선될 수도 있다, 이런 판단이 있으셨나요? 당선된다고 이미 우리는 알았고, 예. 우리가 효창구장 운동하러 갈 때, 그때 트럭을 타고 가는데, 네. 가운데가 김대중 후보, 오른쪽에 유진산이, 왼쪽에 양일동 씨, 그 다음에 상현이가 뒤에 내가 여기 이렇게 타고, 오픈카를 타고 가는데, 장춘체육관 입구에서 그 100만 명이라는 그 군중들이 모였을 때, 양일동 씨가 김대중 후보 어깨를 두번 때리면서, 동생, 다 끝났네. 다 끝났네. 우리가 예, 다 이겼네, 이제는. 끝났네. 이제 자네 대통령 됐네. 이렇게 양일동 씨가 등을 때리고, 그리고 우리가 그 올라갈 때,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으니까, 빨리 못 가고, 비키면 겨우 가까이 올라갔어. 거기서 이 양반이 흥분해가지고 4월 20 며칠 날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. 그만큼 자신 있었어요. 분위기가. 예. 그때 장춘재관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, 100만 명. 그때 인파가요. 그때 인파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여론과 또 분위기와 이런 속에서 승리를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를 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? 결국 우리가 창과인을 학생들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경상도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가서 두들겨 맞고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온 것이 경상북도 다예요. 그러니까 경상북도 다인데 투표함 100표만 바꿔버리면 100개, 한 100개요. 100개가 아니라 네. 투표 그 함에다가
100표. 아, 기표 용지 100개만. 네. 100표만 바꿔 넣어버리면 네. 거의 100만 표 돼요. 그러니 영남 쪽에 창과인들이 없을 그 지역에는 마음대로 바꿔버렸다고. 예. 그러니까 80만 표는 다 이긴 게 한 가지야. 그러니까 뭐 그런 분석과 해석이 있지만 고문님께서도 당시 대통령 선거는 이건 부정선거였다. 아, 그렇지. 뭐 확신을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박정희가 무서워서 유신 헌법 만들고 예. 대통령 선거 끝낸 거지. 그렇죠. 그런데요. 이제 여당과 정부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나요? 그 당시 예상했지. 예상하셨는데도 예. 어떻게 역부족이셨던 거예요?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예.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다. 마지막이다. 예. 박정희. 예. 박정희. 가 이미 총통제를 지금 만들고 있다. 이미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로는 이게 마지막이다. 네. 네. 그렇게 예, 그러면 이제 반드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으면 71년 선거 때 야당에서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요? 그런데 그 유진상이가 네. 이중풀이를 한 거예요. 우리를 도움을 하면서 일제 도가한테 안 도와줬다고 당해서 그렇게 보시는군요. 네.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나요? 아니 그때부터 돈을 안 줬다고 우리보다 주라고 우리보다 만들어주라고 당해서 하나도 당해서 일제 안 줬고 네. 그 이제 이중 플레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내에서 좀 평가가 있었나요? 평가 없었어요. 그냥 주류가 다 잡고 있고 비주류가 아니니까 예. 우리는 비주류였고 그렇죠. 주류는 그게 형식적으로 돈 것 같지 예.